안녕하세요, 중권채입니다. 네, 이번에 술에 보려고 설건 이 녀석이 모니터예요. 뷰소닉 모니터인데 이게 엄청 오래된 모니터죠. 수리를 해달라고 하셔갖고 일단은 가지고 왔고요. 뜯어보고 수리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국내에는 극소 수량이 뿌려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판매가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뜯어보고 수리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거 너무 오랜만에 뜯는 거라 뭐 어설플 수는 있지만 뜯어볼게요. 이렇게 케이스를 벗겨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고장 증상 안 보여드렸죠. 전원 불량 모니터에 전원 불량 자 꼽았고요. 살짝 들어오다가 신호스 안 뜨지요. 눌러도 반응이 없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드를 드러냈고요. 보드 뜯자마자 결과가 나왔죠. 콘덴서들, 요거, 요 콘덴거, 요거. 한 7개가 터졌습니다. 요거만 수리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요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전원 LED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회로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 콘덴서들만 교체해 주면 이상 없이 화면이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콘덴서가 너무 많네요. 많아도 뭐 어떻게
진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고장난 콘센서들을 가지고 왔고요. 자재를 가지고 왔어요. 본격적으로 한번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 보실 때는 이제 볼트 수가 있고요. UFO 이렇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볼트에 2200 마이크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트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볼트는 그냥 높은 거로 하시면 되시고 뒤에 숫자가 중요하죠. 뭐 맞는 거 준비하셔서 교체하시면 돼요. 자, 교체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이쪽부터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떼어졌습니다. 이쪽 부분은 좀 보강을 제가 했고요. 뭐 나머지는 다 잘 된 것 같아요. 한번 조립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화면이 잘 들어오다가 이제 화면이 꺼졌다가 또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다가 이런 경우에만 해당 사항이 있고요. 완전히 뭐 전원도 뭐 들어오지도 않고 고랬을 경우는 이렇게 해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시니까 요거 이제 판단을 좀 하셔야 되시는데 잘 들어오다가 딱 나갔을 때 뭐 이렇게 딱 열어봤는데 요 정도 콘덴서가 터졌다 하면 수리하시면 되시고 뭐 아무 반응도 없고 뭐 이제 좀 심각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전문 업체로 가셔야 되시겠죠. 아니 폐기를 하시던가 하시면 되시고 간단한 증상 같은 경우 이렇게 수리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립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게 만약에 조립이 다 끝났는데 안 나오면 다시 뜯어야 되니까 확인 한번 하고 조립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노 시그널이라는 메시지가 뜨죠? 수리 잘 된 겁니다. 네, 꺼졌고 켜졌고 케이블이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노 시그널이라는 메시지가 떠야 돼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리가 말끔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말끔하게 진행이 됐으니까 조립만 하면 되겠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뷰스온이 여기 한 24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수리가 끝났습니다. 화면 잘 들어오고요. 고장난 부위 깔끔하게 수리했고, 좀 보강까지 해드렸어요. 좀 콘덴서도 좀 높은 거로 갈아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모니터 고장난 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장난 삼아 이렇게 한번 고쳐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엄청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건데, 뭐, 수리를 한번 진행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